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삶을 얘기해주는 엔지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굉장히 성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부자가 되는 마인셋을 가진 친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성공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가난한 마인셋을 가진 친구는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는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타고 다니는 좋은 차가 부러울 따름인 거죠. 그리고 세 명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굉장히 성공하고 항상 좋은 핸드백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한 친구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 친구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성공해야겠다 하고 마음먹는 친구가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친구가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서 저렇게 성공했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친구의 가방이랑 비싼 옷들이 부러울 따름인 거죠.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인셋도 틀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점도 틀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행동에 취하는지도 틀리답니다. 자, 우리 모두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가지는 마인셋을 가져보도록 합시다.